오케이. 들어와. 어? 아니, 이거 아닌데? 큰 거 아닌데? 작은 건 아닌데? 지 한번 봐야겠다, 그럼. 어,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예. 이거 또 옮겨, 옮겨, 옮겨. 예. 어, 오케이, 오케이. 예. 얘도 메인인데? 가지간이 없어. 그분들 오시면 여기 지하구조 같이 보러 갈 수 있다는 거죠? 어, 네. 예, 그게 더 빨라요. 빨리 노천대 배관을 한번 눈에 스캔하고 와야지. 저희도 이게 작업할 때 어디로 좀 갔겠다라는 걸 인지하고 작업하는 게 더 빠르지. 아예 밑에 배관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태로 뜨는 건 또 틀리거든요. 예. 주방 트렌치가 분명히 있을 건데. 아,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 저 찾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찾았다. 예, 예, 예. 요거예요. 요거거든요. 이렇게 꺾여서, 와, 한 번, 두 번. 저기까지만 한번 보고 올게요. 예, 예. 한 번. 혹시 여기 간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예. 혹시 올라가서 또 한 번, 두 번, 세 번 꺾이고. 아, 길다. 꺾어서. 아, 오케이, 오케이. 끝에 거 세 개는. 아, 거꾸로 가면 일이 너무 큰데. 와, 이거 장난 아니다. 들어가면은 잠깐 내가 저기서 어차피 나오면 내가 조절할 거니까 지금 얼추 끝에 다 갔어. 기르기가 아, 여기까지 일단 잡고 있어요. 네.
네, 여기서. 일단 소등 됐고,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이제 내시경 보고, 안에 보고, 이제 붙은 거는 이제 이게 주철관이에요. 주철관은 녹슬러지가 많아요. 이게 아까 시커먼 거 있죠? 이게 다 녹이에요. 그래서 기름이 거칠거칠해서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 노즐로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노즐로는 이거 하면 한 두세 시간 뚫어야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가면서 뚫는 거예요, 노즐을. 앞에 물 분사되는 게 각도 틀리고, 노즐 따라서 물 나가는 방향이 다 틀려요, 용도가. 그래서 요거는 거꾸로 가니까 전방으로만 때리는 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버려주세요. 물 한번 내려주세요. 이렇게 털어야 돼요. 한번 넣었다 또 빼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현장이 끝나면은 그 현장은 다음에 오기 전까지는 못 오는 거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료가 중요한 거야. 자료. 네, 그게 우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게 가장 중요해. 네. 어,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천장 작업하는 거 가장 싫어요. 천장 작업하는 건 아우 손도 소독도 진짜 아 예. 뭐라 네, 부담이 아주 없어. 그러니까 나는 어때? 아침 새벽에 나가도 먹는데. 아 길이 아 근데 일로 들어왔나?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차가 없는데 쪼그라 보이지?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실 때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네, 이거 진짜 뚫고 가니까 기분이 좋은 거지. 네. 못 들었다 생각해요. 아, 근데 한 번도 못 들으신 적 없다고요? 예. 네. 대단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끝나고 가면 원래 아침에 하면 더 좋아요. 아, 근데 아침에 하면 네. 솔직히 아침에 큰 걸 하고 나면 네. 그날 일을 웬만하면 일로 불려올리지? 아 우리 아까 저기서 못 빠져갖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끝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거 맞나? 저도 길 지났어. 아니, 여기 오면 약간 세종이 헷갈리긴 해. 제가 또 심각한 길 지났어. 우리가 작업한 곳을 지금 지나가고 있죠, 이게. 자, 이거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네, 이거 헤드가 지금 바대가 빠따이가 저희가 작업한 곳입니다, 여기야. 세종청사 작업하고. 자, 오늘 일한 소감을 그냥 읊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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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상으로만 이렇게 네. 봤는데 오늘 드디어 네.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네. 기회를 주신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현장 보면서 와 역시 영상으로 보는 거와 현장은 다르다. 네. 네. 오늘 또 아주 절실히 느꼈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부터 와 좀 저는 딱 보고 그 막혀 있는 그 기름 보면서. 네. 아, 이걸 어떻게 뚫으실지 암담하던데. 근데 아유 그렇게 작업하시는 거 보면서 네. 와, 정말 대단하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은 봐봐요. 제가 지금 이제 되게 저한테 이렇게 딱 비춰주면서 네네. 얘기를 해. 저를 비춰주면서 얘기를 해. 잘 비춰요. 원래 요즘에 나 나오는 모습이 없어. 거의 혼자 찍다 보니까 예. 그런데 오늘 현장에 딱 도착해서 네네. 일단은 봐봐, 이게 막 어수선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작업할 포인트를 빨리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가구에 뭐 고압세척을 했다고는 하지만 네. 일단은 봐봐요. 지금 거기도 지금 이미 모디 메누리인데 기억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하에도 한번 내려가서 본 거와 안 본 거에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배관을 보고 안 보고가. 네. 그래서 어차피 작업은 위에서 하지만 그래도 배관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만 알아도 아 지금 얘가 안 들어가는 구간이 여기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네. 여기가 지금 막힐 구간이 아닌데 왜 안 들어가지? 그럼 기름이 있는 거거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 와서 이제 그 여기 현장의 관계자들과의 이런 대화 때도 네. 내가 기에 눌리면 안 되는 거야. 네. 뭔가 내가 이 사람들이 내가 여기로 오지 않았는데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네? 네. 그죠? 네. 예, 느낌 받았습니다. 네. 내가 여기를 처음 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여러 번 온 사람처럼 느껴. 왜 꺼졌지? 네.
그러니까 딱 현장에 왔는데도 네. 처음 온 사람이 아닌 그냥 몇 번 와서 작업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이 사람들 다 진짜 딱 숭숭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배관의 이해도가 빨라야 된다는 거지. 네. 그냥 어부러거리면 아, 저 사람이 그러니까는 딱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관계자가 내가 뚫으러 왔을 때 아, 이 사람이 확실하게 뚫어줄 것인지 아닌지를 그 인상을 딱 남겨줘야 된단 말이지.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많이 영상도 보고. 네. 근데 사실 오늘 봐서 알겠지만 예. 그 영상으로는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네. 그냥 시작하자마자 뚫리고 터지고 이게 너무 과정이 네. 오늘 보니까 어때요? 저는 그냥 네. 한 번에 다 그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근데 예, 영상과 현장은 네.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숙으로 우습게 한다. 그런가요? 네. 네. 할 일들이 많잖아요. 힘든. 아까 호수 땡기는 거 봤죠? 얼마나 힘든가. 네. 땀 삐질삐질 흘렸잖아. 땀 삐질삐질. 예. 밥이 들어간 순간 호수가 그냥. 네. 근데 내가 왜 여기가 계속 아픈 이유가 네. 이제 여기가 힘 받으니까 아픈 거예요. 네. 여기 엘보가 많이 아파요. 네. 네. 그러시겠어요. 네. 진짜 어깨도 진짜 네. 많이 쓰시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현장을 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사장님께서 기회를 저에게 주시듯 아니 원래는 네네. 제가 얘기를 하자면 네네. 우리 구독자분들 다른 분들한테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자면 언제 처음 나한테 문자를 보냈죠? 작년 1년 넘었을 것 같아. 2년은 된 것 같은데? 꿈은 느낌이었어. 맞아. 네. 아, 그리고 나 왜 이렇게 길게 느껴졌지? 근데 작년 5월 달에 보냈네. 작년 5월 달에. 딱 네, 작년 5월 달에 보냈고. 네네. 보낸 내용을 내가 읊어볼까요? 기억하세요. 아니, 여기 있네요.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나이 차이도 나랑 거의 뭐 한 살, 두 살 차이인 것 같은데? 예. 네. 한두 살 차이, 맞네. 그러니까. 한두 살 차이가 되게 궁금합니다. 어차피 내가 나이 많으니까. 아주 말씀 편하게 해주셔도 네.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일단은 뭐 그거는 이제 네. 한 잔 계속 먹으면서 친해지면. 네. 따라다니면 이제 저절로 네. 될 거예요. 네. 작년 이 5월 달에 뭐라고 나한테 문자가 왔냐면. 네. 설비, 안녕하세요, 사장님. 설비 관련 영상을 보다가 사장님 채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북 오천에 살고 41살 이름은 김땡땡입니다. 사장님 통해서 온수온도 기능사 자격증을 알게 됐다고. 가능하시다면 교육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근데 내가 답장을 안 보냈어. 왜냐면 이 교육을 할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일부 답장 안 했어. 근데 네. 그 다음에 언제 문자가 왔냐? 4월달이 지난, 정확하게 4개월이 지나고 9월달에, 4개월 지난 9월달에 문자가 왔는데,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유튜브 구독자이며 옥천에 살고 있는 김땡땡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비 및 하숙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사장님 네. 영상을 통해 많이 배웁니다. 감사 인사 겸 추석 명절을 맞아 조그마한 선물, 내가 좋아하는 맥주를, 아니, 우리 집을 어떻게 알고, 우리 집을 어떻게 알고, 우리 집에다 놓고 간 거예요. 네, 그러고선, 우리 실방도 찍었잖아요, 그죠? 예. 네, 제가 오라고 했죠. 네네. 네. 그때 얘기를 한 거야. 네. 네, 아가지고. 아니, 맥주를 놓고 왔다고, 이렇게, 작년 추석 때. 이거, 저기 제자님, 학두로님이 대본 아시더라고. 혹시 맥주 놓고 가신 분이냐고. 기억하시네. 예. 네. 그래서 내가, 구독자님하고 이제 함께 한다고 하니까. 네. 혹시 그 맥주 놓고 가신 분이냐고. 맞다. 또 알더라고. 아무튼, 뭐, 우리가 저번주에 네. 술 한잔 먹었잖아요. 네, 네. 원래 가까이 있으면서 제가 함께 하지 못해서 조금 약간 죄송한 게 있었어요. 아닙니다. 네.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인가? 네. 지난주에도 했나? 내가? 처음에? 어떤? 처음에 내가 한잔 한 먹자고.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연락 주셔서 저 너무 깜짝 놀랐죠. 네. 네. 그래서, 아니, 그때 내가 원래, 근데 왜 솔직히 말하면. 네. 그 전에도 그 약간 그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예, 지금 하시는 일을 제가 공개는 안 하지만 네네. 지금 하시는 일이 코로나 때는 활동을 못 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이제 풀렸다 했을 때 그때 내가 전화를 드린 거야. 너무 그래가지고 이제는 조금 활동을 하셔도 상관없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제한이 있을 때는 네. 코로나 이동 제한이 있을 때는 그 하는 직업이 엄청 예민한 직업이라 누구를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고 있어서 연락을 안 드렸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해지가 좀 되고 거리 제한 좀 해지된 다음에 제가 그런 다음에 전화 드린 거죠. 그래서 네. 근데 그때 하필이면 바쁘셔가지고 네. 함께 못하다가 다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한 잔 이렇게 또 어떻게 날짜를 또 이렇게 지정해 뭐 이렇게 하시 있어 뭐 나도 뭐 일 끝나면 뭐 그다음부터 풀이한데 그래서 물론 이제 애들도 있지만 그런 거는 뭐 하루 정도는 시간 낼 수 있지 그래서 네 뭐 그래서 뭐 있어 감사하죠 그래서 당장 뭐 오늘 먹자고 이제 해서 제가 간 거죠 네, 네. 가서 직접 저희 동네까지 와주시고 나 거기 좋아요 나 그 동네 좋아해 그 동네 옛날에도 추억도 많고 네. 저희 어머님의 거기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거기 어떻게 보면 고향이에요 친정이야 어떻게 보면 거기가 네 그래서 그 동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그 갔었던 거기 좀 약간 기억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서 한 잔 먹고 있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들은 거죠 다른 설비업자분한테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네.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다녔다는 거야 그래서 예.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내 마음이 조금 이제 미안한 거지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근데 또 이렇게 잘 따라다니면 좋겠지만 또 그게 또 안 됐다고 해서 그래서 예, 또 감히 목이 여기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왔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뭐 편하게 갑시다 일하러 같이 그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네. 상황이니까 네. 또 이렇게 시간이 될 때 종종 이렇게 제가 연락을 미리 얘기해 주면 돼요. 오늘 일단은 뭐 오늘 쉬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하면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너무 감사드리는데 너무 바쁘시고 다른 분들 더 잘 하다가 원래 그렇게 하다가 네. 이게 많이 봐야 돼요. 네. 고객 대응하는 것도 봐야 되고 네. 이제 일하는 것도 이제 솔직히 나는 일하는 거 배우는 건 있잖아요. 네. 진짜 내가 관심 있으니까 네. 이제 그동안 영상도 많이 봤겠지만 이제 네. 내가 진짜 이 똥손이 아닌 이상은 네. 하면 다 늘어요. 그거는 그건 별거 없어. 근데 이제 다른 걸 많이 봐야 돼. 다른 걸 이런 고객들하고 대화하는 것부터 해서 네. 뭐 이런 그러니까 단지 뚫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것도 많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현장 경험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수시로 내가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래서 나도 이제 혼자 일하기 좀 버거운 데 같은데 같이 네. 가서 좀 배우고 하면은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다가 심지어 그러니까 그거야 뭐 쉬는 날이 많다고 했잖아. 예. 쉬는 날이 많다고. 평일에 많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가용만 있으면 돼요. 자가용만 있으면 그러면 그 내시경 하나랑 기본적으로 샤프트 있잖아. 네네. 네. 플래시 샤프트. 그거하고 그거만 있으면 돼. 석션기라 그거만 있어도 웬만한 거는 다 하고 다닐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좀 현장을 경험하고 싶으면 네. 그냥 가서 해보는 거야. 내가 오더를 주면 점차 이게 뭔가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방법이 있고 네. 아니면은 과감하게 내던지고 지금 직장을 내던지고 네네. 와야 되는데 또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마음가짐이야, 마음가짐, 사실은. 네. 네 마음이, 네. 마음이 허락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가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할까 말까 이러면은 못해. 그래서 진짜로. 예, 네. 사장님께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저도 네. 그래서. 네, 할까 말까. 근데 현장을 보고 네네. 자꾸 느끼면 내가 자신이 생기고, 야,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그때 맘먹으면 끝난 거야. 그러면은 그동안 뭐 십몇 년 했던 직장도 과감하게 버릴 때는 버릴 줄 알아야 돼. 네.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작업 끝나고 그 관계자분들이 너무 다 감동하시고 예잖아요 항상 예. 그러니까 나도 어쩔 때는 정말 진짜 일하기 싫은 데 있어 근데 돈은 받아야겠고 네. 돈은 받아야겠고 진짜 일하면서 내내 진짜 나도 기분 상한 현장들이 있어 그래도 그래 해줄 거 다 해주고 가자 네가 나한테 내가 요구를 하든 내가 너를 요구를 하든 네. 그러니까 해줄 거 다 해주고 가자 일만큼은 다 해주고 가자 다시 뭐 내가 여기 안 오든 간에 근데 네. 항상 이제 내가 맡은 현장들은 왜 돈을 받아야 되니까 돈을 받아야 되니까 책임감 있게 다 해주려고 하지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소리 듣게끔 하여튼 뭐 이렇게 고객의 감동이라는 게 다른 네. 거 없어 다들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다른 곳에 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작업 마무리하시고 또 다른 작업도 그렇게 다 이렇게 서 신경 써서 그럼 왜냐면 네. 거기 다 계신 분들 여자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정말 고개를 대하는 정말 그런 정말 그런 것들 많이 배우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면 진짜 뭐 1년 전에 연락이 와서 1년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우, 이제 앞으로 이제 앞으로 자주 네. 편하게 네.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 편하게 하고 배우고 싶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저 쉬는 날인데 네. 뭐 현장 뭐 힘든 일 있으면 같이 가도 된다고 이렇게 나한테 먼저 문자를 보내줘요. 예, 예, 그럼 알겠습니다. 내가 아 오늘 무슨 현장인데 같이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네. 되니까. 아우 저 감사해요. 알겠죠. 예. 네. 알겠죠. 그렇게 하면 돼요. 예. 그렇게 흘러가서 한번 계속 적응을 해봐요. 네네. 네.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알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한번 여기 구독자분들한테 뭐 그냥 마지막 소감 그냥. 아 예. 네. 아 우선 이렇게 사장님께서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그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 이제는 사장님께서 그런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제 사장님 그 폐 끼치지 않고 옆에서 많이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이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는 밥 먹으러 갈 겁니다. 네, 왜냐면 처음 같이 했으니까 그냥 들어갈 수는 없거든. 네. 그냥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날 먹어줘야 돼. 아.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이랬으니까 먹어야지. 왜 굶으려고 그래. 맛있게 먹고 들어가야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입국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